안녕하세요, 구례동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는 비대면 온라인 주민총회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례동 온라인 주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김소원입니다. 주민총회 시작 전 정책공유회를 통해 선정된 5가지의 의제에 대한 주민투표가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투표의 결과는 본 주민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회선언은 구례동 주민자치회 김윤수 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례동 주민자치회장 김윤수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동네의 사업을 의논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례동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기에 비대면 온라인 주민총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만이라도 주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2014년 10월 구례동 주민센터 개천과 함께 구례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다가 2020년 2월 김포시 조례여거 구례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례동과 구례동 주민을 위하여 더욱 활발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1,009분입니다. 구례동 주민자치의 운영세칙 제25조 3항에 의거 총회 정족수 300분 이상 참석하였으므로 2021년 구례동 주민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수 주민자치 회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재령 구례동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례동장 유재령입니다.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구례동 주민자치 계획 수립 활동을 통해 구례동 주민총회를 드디어 오늘 개최합니다. 꽤 열심히 대면으로 총회를 준비했습니다만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비대면으로 준비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주민총회를 위해 준비하신 김윤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신 유재령 구례동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 개최를 기념해 주시기 위하여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 박상혁 국회의원님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축하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김포시장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혜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치계획단을 모집해 마을조사부터 주민자치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 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자치계획단원 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총회에서 함께 논의할 자치계획은 주민 스스로 준비하고 주민의 동의를 거쳐 주민 스스로 실천해 나갈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자치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의제들의 실천을 위해 시장으로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주민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미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4개 읍면동 모두가 주민자치의 꽃인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한자리에 모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만담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협력과 배려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대행 내에 건강과 행복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2021년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주민총회는 김포시의 새로운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며 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선 주민자치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마을의 변화를 일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여러 건의 의제는 어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제안이었습니다. 꼭 주민이 원하는 마을을 위하여 뜻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마을을 기대해 봅니다. 김포시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혁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울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2021년 구례동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뵙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이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 스스로의 일들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고 확대하는 것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총회에서 마을 축제, 청소년 멘토링 봉사단, 인프라 구축 요구 조사 등 주민들이 직접 도출한 의제들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동 주민들의 자치적인 결정 정말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결정된 사항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우리 김포시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 구례동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무더위와 코로나19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제 머리도 그때쯤이면 조금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을 예전의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웃으면서 뵐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해 주신 정하영 김포시장님,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 박상혁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주민 여러분에게 구례동 주민자치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는 구례동 주민자치회 유진희 사무국장님이 하겠습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과 기획예산분과, 마을공동체분과, 문화교육분과, 복지봉사분과, 자치센터 운영분과 이렇게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의는 매월 첫째 주 분과회의, 둘째 주 임원회의, 셋째 주 정기회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구례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2015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긴 전인 2019년도까지 김포한강 호수앤락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김포한강 호수앤락 페스티벌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축제로 매년 2만 명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는 김포의 대표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쉽게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중고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찾아뵙고 안부를 챙기는 우유 배달 봉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전달하는 이불 나눔 봉사, 사회복지 미랄 꿈씨 재능기부 봉사, 헌혈 캠페인, 호수앤락 페스티벌의 부스 운영, 1년간의 활동을 모은 호수그레 마당 신문 제작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사는 마을에 애양심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이웃간 나눌 수 있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원예치료 사업을 월 1회 진행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이미용 봉사와 김포 우리병원과 함께한 찾아가는 진료 사업 등 구례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로 지친 구례동 주민들과 구례동 주민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례, 희망, 나눔 비스로의 초대를 진행하여 문화의 거리 광장에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김포시 주민자치회의 공동사업인 주민이 행복한 청정마을 가꾸기를 추진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자원화해 환경을 보호하는 버리고 살리는 분리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해 김포복지재단과 함께 행복체험박스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함께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우유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와 우리 마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실 구례동 주민분들 계신가요? 올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례동 주민자치회 활동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 행복,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행복한 구례동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희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모습을 보니 그동안 주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2022년 구례동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자치계획단의 활동 보고를 구례동 주민자치회 김미진 부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서 주인으로 구례동 주민총회. 여러분이 살고 싶은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주민자치를 통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9구의 올레, 구례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고 우리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간,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를 소개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입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민자치계획입니다. 이런 주민자치계획 수립 활동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치계획단으로 참여하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마을 돌아보기를 하며 필요한 의제를 찾았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계획 수립 활동은 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안전,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마을의 의제를 찾아내어 마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워크숍에 참여하여 열심히 함께하여 주신 자치계획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차례의 워크숍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의 의견과 문제점을 데이터화해서 작성한 2,000장의 설문조사지를 들고 직접 주민자치계획단들이 함께 2주 동안 행정복지센터 앞과 구례동에 소재한 초등학교 앞 구례동 메인 상가 공원에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주말에는 호수공원 등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데이터 중간 통계에서 10대의 의견들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사전 협조를 구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구례동에 소재한 한가람 중학교에서 10대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구례동 주민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1,720장이 넘는 설문조사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구례동 주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신 자치계획단 여러분께도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소중히 받은 설문지를 모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치계획 수립 과정인 공론장을 통해 구례동에 맞는 9개 의제를 만들어냈습니다. 9개의 의제 중 사업의 실행 여부와 우선적으로 실행할 사업들을 결정하여 5개의 의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의제는 사업 형태에 따라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준비해온 마을 축제 형태의 주민총회를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게 되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투표를 위하여 온라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투표를 권장하였으며 구례동 단체와 설문조사에서 직접 받은 전화번호로 투표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복 투표가 되지 않고 공정성을 위하여 투표 전문 업체를 통해 구례동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의 열쇠는 주민 참여에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뜻이 모이면 개인의 작은 힘으로도 우리가 사는 마을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모두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을을 더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은 나의 작은 관심과 아이디어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포의 중심 상업지구, 여기는 구례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진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4월 자치계획단 발대식부터 주민총회 순간까지 수차례 진행된 워크숍과 활동을 통해 발굴된 의제와 1,7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만났던 주민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자치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들로 인해 2022년은 구례동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출된 2022년 자치계획 5개 의제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복지봉사분과 양선선 분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례동 주민자치위원 양선선입니다. 구례동 주민 여러분의 약 1,800개의 설문조사지에서 도출된 구례동 주민총회 5가지 의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마을축제 투게더입니다. 마을축제 투게더는 거리 버스킹, 작은 음악회, 플리마켓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생활을 정착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례동만의 특색 있는 마을 축제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의제 제목은 그래 그래 생생스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으로까지 불리우는 코로나 팬데믹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명상 마음 치유, 원해 치유와 눈 건강 지킴이 등의 건강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제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선배님 알려주세요는 멘토링 봉사단 양성, 1대1 학습 멘토링, 교실 외 학습 멘토링 등으로 구례동 청소년 학습 능률 향상 기회 제공 및 청소년 자원봉사 기회 마련을 위한 의제입니다. 네 번째 의제는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일 일어나길 모바일입니다. 거리 토크쇼, 시민 발언대, 청소년 자유 발언대 등의 청소년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대 간의 소통 부족 해소 및 이해도를 높여 함께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결속력 및 단합을 기대하게 하는 의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제는 구례동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입니다. 현 구례동 상황은 고등학교 부재로 학생들의 통학권 등의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바 교육 인프라 환경 및 시민 학습권 구축 등의 조사를 진행하는 의제입니다. 이상 구례동 주민총회 5가지 의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선 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개 의제 모두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의제들이었습니다. 그럼 주민투표를 통하여 구례동 주민분들이 어떤 의제를 선택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2022년 구례동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투표 결과 5가지의 의제 중 주민투표로 선정된 2가지의 의제를 구례동 주민자치회 김윤수 회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인원은 1,009명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계획부터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분과의 마을 축제 투게더, 교육 문화 분과의 구례동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분과의 마을 축제 투게더, 교육 문화 분과의 구례동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
구례동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 두 개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다섯 개 의제는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 말씀대로 은 하나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제안이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의한 차순위 3개 의제도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자치계획은 마을축제 투게더, 구례동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요구조사 두 개 의제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주민투표 결과 구례동 주민들이 2022년 자치계획으로 선택한 사업은 마을공동체 분과 마을축제 투게더, 교육문화분과의 구례동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구례동 자치계획 수립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신 구례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선정된 2022년 자치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재령 구례동장님과 김윤수 구례동 주민자치회장님이 자치계획 수립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구례동 자치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수 주민자치회장님의 폐회사를 마무리로 2021년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구례동 주민자치회와 자치계획단은 구례동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주민을 만나 다양한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협조해 주신 우리 구례동 주민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제는 다섯 건 모두 우리 구례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의거 마을축제 투게더, 구례동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구 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비대면 온라인 주민총회를 통해 시청하시는 구례동 주민분들에게 주민자치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고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2022년 구례동 자치계획으로 마을공동체 분과의 마을축제 투게더, 교육문화 분과의 구례동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요구조사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구례동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제1회 구례동 주민총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례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